오늘은 528쪽 63효부터죠. 네. 육삼은 식후덕하야 정하면려하나 악중길이니 삼수거강이 응상이나 연이나 질본음유하고 처음이 개이강지 간하니 위고피 위송자야라 녹자는 칭덕이수니 식후덕은 위척이수분이라 정은 위에 견고자수요 려종길은 위수처위지남 능지위구즉 종필획길야니 수소분이 무구면 즉 불송의라 저희는 미체험이 승승개각 저희는 위체험이 승승개강과 여거송지시야람 혹종왕사야 무성이루다 혹종왕사라도 무성이리라 유는 중강자야 우하는 중상자연이 삼불리송이 중상구소위구로 말혹종왕사무성이라니 위종상이 성불제기야람 송자는 강건지사라 후루 초즉불영하고 삼즉종상하니 개피능송자야람 이효이케 이음료불종이 듣길하고 사역이불극이유로 듣길하니 송이등지선야람 시근요시급지시기니 언수향야라 육삼이 음요비능송자구로 수쿠거정즉 수이종길이라 연이나 복출이 종상지사라도 즉역필 무성공이니 점재수상이 불출즉선야람 상할식후덕하니 중상이라도 길야리람 수기소분하니 수종상지수위라도 비유기야람 고로 무성이 종듣기길야람 종상길은 미수인즉길이니 명차주사면 즉무성공야람
63효를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읽어낼 수 있지요? 소송하는 입장, 전체가 소송에 걸려있는 상황인데 바로 밑에는 강한, 아주 정말 소송을 끝까지 가려고 우기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근데 이 63 입장에서는 바로 위에는 또 구사예요. 강한 또 상대편이 있고 밑에도 강한 상대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약한 입장이, 그죠? 유약한 자들에다가 미치도 또한 이게 양의 자리에 음이 왔기 때문에 이 득이도 못한 거예요. 소송을 끌고 갈 힘이 안 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육수함효에서 가장 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욕심은 금물이에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욕심부려서는 또 안 되고 평소 살던 대로 그냥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소송계에서 헤어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말을 어떻게 풀었냐면 육삼은 식구덕하야. 식자는 먹을 식자인데 구덕은 옛날에 덕에 맞게끔 토지를 줬거든요. 그 사람에 맞게끔 관직을 등용할 때 그 사람의 덕에 맞게끔 줬어요. 분수껏 살라는 얘기가 식구덕이에요. 그러니까 옛 덕에 맞추어서 살아서 정하면 곧게 나간다면 려하나 위태롭기는 하지만 종길이다. 끝내 길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옆 페이지 보면은 혹종왕사라도 무성이라. 근데 이 사람 입장이 지금 육삼이니까 이 사람 호흡관계는 상구예요. 그러니까 육삼이니까 스스로가 힘써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못 되다 보니까 윗사람한테 기대는데 기대해서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 일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자기 일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혹종왕사하야 혹은 왕사 왕의 일을 왕을 종사한다 하더라도 무성이라 성공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소송계에서 좋은 괴는 구효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게 소송이라는 자체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삼수, 거강이, 응상이나 삼이 비록 강성한데 즉 양효자리에 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응상, 위에 있는 상구효와 함께 서로 호응이 되지만 연이나 질, 본, 음유하고 이 입장에 있는 사람의 자질이, 본질이 본래 음이면서 유약하고 처험이 개 이강지가 나니 험난한 지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개 이강 그 구이효와 구사효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러니 위구 비위송자야라. 위태롭고 두려워서 소송을 할 수 없는 사람, 소송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녹자는 옛날에 녹이라는 것은 녹봉을 받는 거예요. 녹봉을 받았던 사람들은 칭덕이 순이 그 덕에 맞게끔 받았어요. 그러니 식구덕이라는 말은 위척이 소분이라 그 본디 본분에 맞게끔 처신하는 것을 식구덕이라고 했다 이거죠. 정은 위 견고 자수요. 여기 고들정자를 풀이할 때 여러 가지를 푸는데 여기서는 견고 굳고 단단하면서 자신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여 종길 여 하나 종길일이라 라고 썼던 여 종길이라는 말은 위 수 처 위제나 이르되 비록 위태한 처지에 있지만 능지 위구즉 능이 아 이것이 지금 위태롭고 두려워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게 된다면 종필 획길냐니 마침내 반드시 기람을 얻을 것이니 수 소분이 묵으면 소분 평소의 분수를 지키면서 분수 밖에 있는 것을 구하지 않는다면 즉 무송이라. 이 사람 그렇게 나가면 소송 자체가 없단 말이죠.
첩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 하면, 위, 재허미, 승승개강과, 이 험은 밑에 괴가 험괴니까 험한 데에 있으면서 승승 처위라는 말, 즉 위태로운 곳에 처했다라는 그것은 그 의미는 제 험이 험은 밑에가 숙괴니까 숙괴에 처하면서 승자는 이을 승자고 밑에 승자는 탈승자니까 위에 구사효를 위로는 구사효를 입고 있고 밑으로는 구이효를 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승할 것과 밑에 있는 승할 것이 다 강성한 양이에요. 그것과 여, 거, 송지시아라. 그리고 시점 자체가 소승에 걸려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위태로운 곳에 처하고 있다라고 했단 말이죠. 혹종 왕사하야 무성이로다. 이제 정전은 하야라고 붙였어요. 혹은 임금을 조차서 일을 해서 무성이로다. 성공함이 없다. 근데 주자는 혹종 왕사라도 혹 네가 기분이 네가 좋아서 혹자가 좋아서 왕을 따라 일을 한다 하더라도 너는 성공함은 없을 거네. 절을 보시면 이제 유는 여기 유는 그 유약한 그 음효는 본래 종강자야니 강성한 것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예, 그런 것이고 하는 아래에 있는 사람은 종상자야니 윗사람을 따라가는 것이야. 원래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삼불위송이 종상구속이고로 왈 혹종왕사 무성이라 하니 이 삼효 자체가 소승은 하지 못하면서 상구효가 하는 말을 따라가기만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고로 표현하기를 왕사를 쫓아가기는 하지만 성취함은 없다라고 했으니 위 종상이 성불제기하라. 이르되 윗사람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성공은 자기한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송자는 강건지사라 이 소승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면 강건한 일이에요. 서로 끝까지 물러설 줄 모르는 사람끼리 붙는 일이란 말이죠. 고로 초집불령하고 초효에서는 불령하라 이렇게 돼 있지요. 길게 끌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여기 육삼효도 음유면서 그러니까 종상하니 윗사람을 따라가니 개 비능송자야라. 즉 초육효하고 육삼효는 이 비능승자예요. 불능송자예요. 소송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들. 이효가 즉 이효라는 것은 초육 그죠? 초육효하고 여기 육삼효지요. 육삼효 두 효가 다이 음유로 불종이 듣기라고. 음유로서 끝까지 가지 않으면 기람을 얻고 사역 이 불극이 유로 듣길하니. 그 다음에 이제 구사효가 나오는데, 구사효로 또한 불극, 이기지 못함으로써 유는 변할 유자예요. 변한다면 기람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 송이 능지위선이라. 거기 능지위선이라는 네 글자가 송괴의 핵심인 것 같아요. 능지위선. 능이 그칠 줄 안다. 그칠 수 있는 것. 가다가 그치는 것이 바로 좋은 일이 되더라 해가지고. 그치지 못하고 끝까지 가려고 했다가는 꼭 고장난다는 거예요. 본의를 보시면, 식은요, 시급지식이니, 여기 먹을 식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시급식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식읍의 식과 같으니, 언 소향야라. 누리는 바,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다. 육삼이 자리를 보면은 음이면서 부드럽고 유약하고 그래서 비능숭자라 능히 소송할 수 없는 자다. 고로 수구거정즉 수위종길이나 그래서 옛날 해오던 것을 지키면서 거정 바르게 거하면 바르게 처신을 하면 수위종길이라 비록 위태롭기는 하지만 끝내 길할 것이다. 그러나 혹출이 종상지사라도 혹은 자기 분수 밖으로 나가서 종상지사 윗사람의 일을 따라서 한다 하더라도 역, 즉 역필무 성공이니 또한 반드시 공을 이룸이 없을 것이니 점제 수상이 불출즉 선야라. 점친 사람이 상도를 지키면서 불출 그 자기 분수 밖으로 나서지 않는 것, 나가지 않게 된다면 좋은 것이다. 좋을 것이다. 상화식 구덕하니 종상이라도 기냐리라. 구덕을 먹고 있으니 즉 옛부터 자기 본분에 맞는 그 시급을 받아먹고 있으니 종상이라도 윗사람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길할 것이다. 걸터듬지 않을 거니까 욕심부리지 않을 거니까. 그런가 하면은 주자는 어떻게 달고 있냐면 식구덕은 종상이면 길야리라. 구덕을 먹는다는 것은 윗사람을 따라간다면 윗사람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길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정전하고 약간 다르지요. 숙이 소분하니 정전은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 평소 본분을 지키니 수 종상지 소위라도 비록 윗사람을 따라 하는 바라고 하더라도 비유기하라 자기로 말미암은 바가 아니다. 자기가 한 일이 아니다. 고로 무성이 종 듣기길라라. 그러다 보니까 이름은 없지만 끝내 그 기람을 얻을 것이다. 본인은 이제 종상기는 이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길할 것이다 라고 한 그 말은 위수인즉길인 다른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길하다는 말이니 명자주사면 무성무성공이라. 자주사 자신이 주축으로 하는 일이라면 자기가 주장을 해서 일을 한다면 무성공이라 성공할 수 없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따라서 가면은 성공할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송궤에서 구삼유를 얻었다면 네 주장대로 가지 말고 혹시 너를 돌봐주거나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한 말을 따라서 한번 가보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최소한 허물은 없을 거다 그 말이죠.